캠퍼스 애견과 함께하는 일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. 자, 3번 봅시다.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인 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.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. 자,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한번 볼까요? 먼저 첫 번째, 자, 업의 종류 맞죠? 업의 종류 맞습니다. 자, 근데 업의 종류 맞는데 이번 어선의 규모입니다. 종류 아니죠? 어선의 규모, 어선의 규모.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선의 선박수도 있어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포획 대상 수산 동식물의 예상 어획량, 그리고 종류. 자, 그렇다면, 여기서 보니까 뭐가 틀렸나요? 2번 틀렸죠? 자, 이제 연비 기계적으로 좀 기억을 해줘요. 어업의 종류, 어선의 규모. 어업의 종류, 어선의 규모. 어업의 종류, 어선의 규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서 어업의 종류, 어선의 규모, 부속선의 선박수, 그리고 포획 대상 수산 동식물의 종류, 그리고 예상 어획량. 자, 이것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.